붕! 속 떨리냐, 붕! 붕! 3. 3대를 하는데 속도를 안 올리면 3대를 어떻게 넣어? 우리 따라줘야지 설명을 하지, 내가. 3단 속도를 만들어주고 3단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60km 구간입니다. 4.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주가 앞에 막히네. 약간 힘은 빼고 약 150m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입니다. 브레이크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에 조금만 덜 밟아요. 자, 클러치 밟고 우회전입니다. 차를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가라고. 아, 이제 생각이 없다, 진짜. 중립 나야지, 아니. 자, 이번에는 네. 모의고사. 반 모의고사. 길은 안 알려줄 거예요. 네. 반 모의고사로 해볼 건데, 본인이 어디서 감점 나오는지 알아야 되죠, 그죠? 네. 이제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오케이? 네. 완주만 잘 하세요, 안전하게. 실격만 내지 말고. 자, 그러니까 여기 얘기 들었죠? 초록불 들어와도 사람 없으면 갈 수 있다는 거 들었죠? 네. 자, 시험을 진행해도 될까요? 네. 네, A코스 시험 진행합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잠시 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으로 빠집니다. 우측 방향입니다. 좌측 바로 키세요. 불법 주정차 있네요.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사고나 실격이 이러면 으아! 안 돼! 네. 내가 봐라, 봐봐. 좌측 바로 키라고 그랬잖아. 그죠? 바로 키라는데 왜 바로 안 키? 여기 바로 들어갔어야지. 뒷차가 오기 전에. 이런 불법 주정차가 있단 말이야. 이건 이제 아까 시동 꺼졌을 때 네. 브레이크를 떼고 있었단 얘기야. 네. 그다음 10초 내 미시동은 시동 꺼진 걸 빨리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브레이크 사용은 감독관이 밟아서 뜬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고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C코스나 A코스 걸리면 저기 불법 주정차 아까 그거 네. 고민해야 돼요. 네. 저기다 차를 안 세워놓으면 편한데 그 앞에 텅텅 비었는데 앞에다 세워놨죠. 그거 다 꺾이는 부분에 세워놨어. 아, 생각들이 없어요. 됐지?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느린 속도로 네. 자, 잘 들으세요. 15에서 30km 내가 50km 달리다가 네. 앞에 차가 많아진 거야. 속도가 점점 떨어져. 네. 15에서 30km로 계속 가야 돼. 초록불이야 신호등은. 네. 그러면 3단. 근데 점점 속도가 더 떨어져. 네. 15 이하로 내려갔어. 내려가서 또 계속 초록불이야. 계속 가야 돼. 그러면 2단. 근데 그냥 앞에 쭉 4단 넣고 30km 이상으로 가다가 앞에 네. 빨간불이야. 멈추는 거야. 네. 그러면 그냥 클러치 밟고 정지. 이해됐어요? 네. 그냥 그 판단하면 돼. 근데 클러치 밟고 정지하려는데 초록불이 들어왔어. 신호 바뀌었어. 네. 앞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4단에서 바로 출발이 아니라 보고 네. 속도계를 보고 내가 멈추려고 했잖아. 그 속도가 네. 20까지 떨어진 거야. 네. 그럼 클러치를 떼는 게 아니라 보고 20까지 떨어졌네? 이러면 강사님이 3단으로 가도 된다 했지? 3단 네. 바꾸고 출발. 맞아요? 네. 예,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네. 머릿속 정리가 됐어요? 엔진 브레이크 사용돼서 클러치 한번 밟았었나 보다. 30 이상에서. 네. 방금 떴네. 14분 9초에. 조심해야 돼, 이거. 30 이하에서 클러치 밟아요. 아, 아까 4단에 3단 바꿀 때 그때 감점 먹었구만. 30 이상에서 네. 3단을 넣고 클러치 빨리 떼야 되는데 늦게 떼 가지고. 네. 계속 차가 굴러가니까 빠른 속도로. 그때 떴구만. 딱 보면. 조심해야 돼요. 약 100m 앞,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왜 가? 왜 안 멈추고? 이건 실격이잖아. 네. 왜 간 거야? 물어보는 거야. 왜 간 거냐고. 갑자기? 판단이 느렸던 거야. 주황색 불 들어올 때 본인 정지선에 몇 메타 있, 내 앞에 몇 메타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네. 10m 이상 있었어. 저 앞에 점선 보이지? 유도선. 지금 네. 차 지날 때 유도선. 주황색 불 들어올 때 저기 정지선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네. 거리가? 네. 여기서 거리는 뭐 몇 메터 될 것 같아, 저까지? 틀려도 괜찮아. 말하는 거 아니니까. 네, 15m 정도. 엄청 걸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차가 지금 방금 올 때 우리 몇 킬로로 왔다 생각해, 방금? 우리 속도가? 25킬로. 25킬로면 네. 내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30밖에 안 밀리고 브레이크 네. 여유 있게 밟아도 3m 밖에 안 가. 네. 그럼 멈출 수 있는 거잖아. 3, 4m. 네. 실격이잖아. 그죠? 네. 그리고 내가 아까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면 네. 주의하라 했어요? 주의하지 말라 했어요? 주의하라 했죠. 횡단보도 네. 빨간불. 이거 안 봐. 봐야지. 네. 빨간불이면 주의,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가야지. 맞아요? 네. 이런 걸로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한데. 멈출 수 있는 겁니다. 네. 기차들을 신경 쓰지 말고, 네. 본인 같죠. 10km 도로예요.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약 500m 앞
U턴입니다. 약 300m 앞 U턴입니다. 약 150m 앞 U턴입니다. 유턴입니다. 이어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실격입니다. 시험을 종료합니다. 아! 왜 실격인 줄 알아요? 세 번째 실격. 왜 실격일까? 유턴. 여기 유턴 무슨 신호 유턴하게 돼 있어요? 트럭스. 아까 오면서 설명을 했는데 내가 기억 안 나요? 네. 좌회전시 유턴이에요. 왜 좌회전시 유턴이죠? 앞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쳤네. 그러면 잘 배웠다 했는데 얘기를 안 해줬어요? 왜 좌회전시 유턴인지. 저 유턴 표지판 밑에 보면 하얀색 표지판으로 좌회전시 유턴에 써있어요. 저 뒤에 멀리 한번 봐봐요. 표지판, 유턴 표지판 밑에 하얀색 표지판 있는지 없는지. 그 표지판 밑에 하얀색 표지판 보여요? 네. 그래, 거기 써있어. 좌회전시 유턴이라고. 알고 있어요. 앞 선생님 안 알려주면 앞 선생님 잘못이지. 본인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좌회전시 유턴이에요. 근데 본인 무슨 신호 유턴했어요? 빨간색. 그리고 적신호죠. 네. 그럼 신호위반이 신호위반이 아니에요. 신호위반. 신호위반을 시켰기 때문에.